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 일정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최근 시장이 급락을 가져왔던 미국발 채권 금리의 급등. 일단은 과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실적이 미국에서 나오면서 전일 미국 시장은 급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급등 흐름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 흐름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의 둔화가 조금 더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섣부른 추격 매수가 아직까지 위험해 보이는 시장인 것은 맞다라고 보이는데요. 최근 강하게 매도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 업종에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코스닥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의 일부 하락이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매도를 강하게 했고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편안하게 매수 해도 늦지 않다라는 보수적인 자세가 여전히 필요할 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어떤지 하나하나 일부에서 짚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두 계단 뛰어오른 세계 15위를 기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부터 평가 방식을 개편한 세계 경제 포럼은 한국이 높은 정보 통신 기술과 건실한 경제 기반 등에 힘입어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387만 5천 톤으로 예상됐습니다. 통계청은 재배 면적이 계속 줄고 있고 올해는 단위 면적 기준 생산량도 줄어 전체 쌀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쌀 재배 면적은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2% 줄었고 생산량도 나달이 형성되는 시기에 폭염과 잦은 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0.4% 줄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현대 기아 자동차의 이용자 위치 정보 무단 수집 의혹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현장 점검 시행 일주일 전에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데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치 정보 수집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위치정보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집단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7만 대에 이르는 서울 택시를 포함한 택시업계는 내일 하루 동안 운행을 모두 중단한 채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열리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티 카풀 크루를 출시하면서 카풀 운전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0.87%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요. 2163포인트대입니다. 장중에 2170포인트대도 터치를 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181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는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지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 지금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53억 원 매도고 기관도 276억 원 매도합니다. 오후 들어서 약세장의 원인은 외국인의 매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개인은 소폭 매수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인데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융당국으로부터 재감리에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서 중징계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된 이후에 5%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부터 SK텔레콤까지 전 종목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가 12만원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만 빠집니다. 네이버 13만 1500원대에 거래되고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20만원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733포인트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상승폭 역시나 코스닥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745부터 쭉 빠져내려옵니다. 733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의 흐름이 지금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약세장으로 오후 들어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요.
자, 역시나 외국인이 1264억 원이나 팝니다. 외국인 양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합니다. 개인만 1560억 원 강하게 삽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CJ&N만 올라가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신라젠, HLB가 1% 후반대, 2% 후반대로 각각 낙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캠텍도 7만 원이 무너졌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나노스,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하락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만 지금 4%가 넘게 급등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도 빠지고요. 제넥신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옵니다. SK머티리얼즈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요. 컴투스도 소폭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하락합니다. 3원 30전 내려가면서 1124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이슈 바로 짚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 양시장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반등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이 아침에 미국 시장을 반영을 하고도 눈치 보기가 좀 심했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흐름의 동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그만큼 변화가 끌어오지 못한다는 관측 쪽에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요즘에 시장의 장중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시초가에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또 장중에는 수급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에 따라 움직이고 또 하나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그대로 몸소 안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여러 가지 국내 이슈와 어떤 체력으로 움직이기엔 좀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도 많이 염두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미국의 재무부 환율 보고서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중국의 환율 조작국 가능성은 물론 많이 떨어졌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위안화가 지금 같은 약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수출 관련된 경쟁 쪽의 흐름을 봤을 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환율 보고서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이 제외된다고 해서 어떻게 호재가 아니다라는 쪽도 분명히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이번 주에 챙겨봐야 될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예정으로 오늘 보여지고 있는데 이 FOMC 의사록은 지난 흐름들처럼 약간 시장에 실망을 좀 시켰던 부분들과 다르게 그래도 약간 비둘기파적인 성격이 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미국의 9월 경기선행지수도 여전히 확장세로는 이어갈 걸로 발표될 걸로 기대하는데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확장세는 계속 좀 정체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내일 한국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죠. 일단 이제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들이 같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시장에 특히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은행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약간 유보적인 입장, 즉 보수적인 입장 쪽을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소수 의견이 추가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한 차례 인상 쪽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과 고정자산 투자 이런 쪽도 이번 주 말에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또 하나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당사자 쪽으로 많이 해석할 텐데 이와 관련된 부분 특히 EU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이탈리아 재정 얘기라든가 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관련된 얘기의 변화 여부들 이런 쪽도 다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못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강한 저점권이긴 한데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시장 분위기를 아무 좀 여러 가지 차원 쪽에서 고루 좀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LCC 관련주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도 많고 실적도 좋은데 최근에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MLCC 관련 쪽은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한 5월 달부터 여름 때까지 강하게 받았다가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증가되고 외국인 매도세가 늘어났는데
외국인들 매도세를 이제 기관이 받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한 16만 원대가 넘다가 13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갔던 모습들인데요. 일단 MLCC 관련된 가격의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가장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글로벌 1위 업체인 일본의 무라타가 설비 투자를 한다는 관점 쪽에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었는데, 하지만 전장 부품 중심으로는 연간 30%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를 최소한의 수요를 방어하기 위한 투자로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전기차의 개화와 함께 다가오는 자동차의 IT 부품화 쪽에 대한 시각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실적 관련된 성장성은 계속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대장주 같은 이제 삼성전기 계속 관심은 필요한데, 특히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실적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공매도가 청산되는, 그래서 매수세로 작용되는 현상을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같이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반등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중기저항권 14만 5천 원대에서의 변화를 주요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주가가 같이 동반적으로 밀렸던 대표적인 종목들 쪽에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는 회사죠. 거기다가 2차전지 음극재 첨가물이 내년에 공장이 완공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관점 쪽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MLCC 2형 필름에 집중하는 회사인데, 이 양극재에 대한 성장성까지 같이 고루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과매도, 즉 많이 하락한 이후에 어떤 변화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따라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는 자리가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MLCC 관련해서 지금 비중을 늘려볼 만한 종목들, 대주전자재료나 코스모 신소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핌 김형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급락이 나왔고요. 지난주에 지금 시장이 뭐 녹록치 않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반등 다운 반등이 오전까지 나오나 했는데 저희가 사실 얘기하려고 했던 반등이 잘 나왔다 이 부분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시장이 분위기가 예전에 급락 이후에 급반등하고 대표님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예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덩달아 오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빠져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은 약간 좀 차별적인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시장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2월하고 거의 비교되는 상황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내렸던 이슈도 그렇고 낙폭도 그렇고 반등 나오는 모습도 거의 한 유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월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낙폭만 따져봤을 때 S&P 500 지수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거래 일수 하락한 거래 일수는 똑같습니다. 세 개 지수가요. 근데 하락폭은 약간씩 틀린데 한번 구해보니까 S&P 500이 11.8% 2월 달에요. 그리고 10월에 7.7% 내렸고요. 다우 같은 경우가 2월 달에 12%, 그리고 이번 달에 7.6%. 거의 뭐 두 개는 비슷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낙스닥이 이번에 좀 낙폭이 좀 큽니다. 2월에 11.7% 내렸는데 이번에도 10.6% 내려서 기술주들이 낙폭이 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락 이유하고 기간 이런 걸 한번 다시 따져보면은 한국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늘 첫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밑에서 급등락만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시장 반등하고 비교할 때 반등폭도 그렇지만 내용도 좀 틀리다는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실적 발표가 미국 쪽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기업들에서 영향을 줄 만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주초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주초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웰스파고, 뭐 시티, JP모건 제이스 같은 금융주들, 그리고 델타 에어까지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가 모건 스탠리, 존슨 앤 존슨, 유나이티드 헬스, 골드만삭스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금융업종이 좀 많죠. 근데 금융업종뿐만이 아니라 업종 구분 없이 실적 시즌에 호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며 고유가가 좀 지속됐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심했었던 델타 에어 같은 항공사 실적마저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실적을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 배경에 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뭐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좀 이익이 많이 났다. 이런 거는 뭐 사실 우리 쪽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기본적인 이런 요인들 이외에 제재 개편 효과가 작용이 됐다.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기업의 차별적 요인이 차별적 정책에서 또 유래되고 있다.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IB 같은 경우 이제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나왔는데 그 IB 쪽을 놓고 보면 언더라이팅 쪽에서 공통적으로 호조세를 보였고요. 그러니까 기업 인수나 뭐 공개나 뭐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이제 미국 쪽하고 우리 쪽하고는 역시 차별적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 파생 상품 쪽에서 또 이익을 만들어냈고, 더불어서 채권 이쪽에서도 이익을 냈고, 그리고 다른 IB 쪽을 놓고 보면은 대출 부문에서 수익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금리 상승의 긍정적 효과가 금융주에 미치고 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금융업종 쪽은 당연히 수혜주가 됐었는데 과연 그럴까 했던 것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이 기업 실적 쪽으로 어느 정도 맥이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공하고 금융업종만을 비교해서 아직 시장 흐름을 전체적으로 논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시작한 게 뭐 어제까지 하더라도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정책적 흐름에 긍정적 영향하고요.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차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강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경기 흐름에 따라서 웃고 우는 그런 기업 실적들이 아니라 점차 어떤 특유의 강점들을 살려나가면서 경기하고는 좀 약간 괴리가 생기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국 기업들의 내용도 과연 그럴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답을 구할 때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과의 차별화 요인이 단순히 유동성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과연 그런 것인가? 이것을 이번 실적 시즌에 뻔이지만 좀 곰곰이 따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펀더멘탈적으로도 상당히 질적인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화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시장에서 이제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차별화는 우리가 이미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해소될 게, 될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지금 2018년 내내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4분기가 지나면서도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때 11월까지도 제가 이제 논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1월 장세를 놓고 보면은 거의 올해는 다 끝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12월은 뭐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니까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1년 내내 차별화가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이 하락장세냐 아니냐 이런 것을 논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볼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지금 대세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과연 지금이 그러면 대세 상승이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치상으로도 벌써 미국 시장은 하락폭의 40%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이번 달 하락폭의 40% 이상을요. 3일 정도 상승 추세를 지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기업 실적을 통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회복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더 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적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 있고 오히려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들이 좀 수그러들면 반등을 좀 더 좀 지속적인 그런 지속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이 3분기 기업 실적이 작년 대비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점인데 골드만삭스가 평가할 때는 이 3분기 EPS가 미국 기업들요 전년 대비 한 19%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도 21% 정도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보통 한 19, 20%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분기에는 좀 이거보다 높았죠. 25%인가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전분기보다는 좀 둔화가 되는데 아직도 호전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미 언급드렸듯이 어제까지 발표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연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 쪽을 돌아봤을 때 한국 기업 실적이 뭐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 이외에 발표가 딱히 없기 때문에 뭐라 언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2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2분기에 반도체에 집중됐던 그런 실적이 나아질 게 없을 것이고 그나마 그것도 3분기에 피크아웃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우리는 가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차별화 요인 하나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악재가요. 미국 쪽도 과연 사라졌는가 이걸 놓고 보면은 그게 아니죠. 금리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미국 시장 보통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나오면은 국채금리 좀 떨어지고 했었던 게 2월에 나타났었던 그런 흐름인데 이번엔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15%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금리 인상 요인 중에서 일시적인 수급 공백이나 기술적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떨어진 그런 단기 해프닝성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금리가 추가 상승으로 추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러는 전망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히 실적 발표 이번에 좋게 한 JP모건 이쪽에서 CEO께서 실적 발표 컨퍼런스 할 때 미국 10년물 국채에 4%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제가 3.75%를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4%까지 열어놓고 있는 거죠. 금리 전망의 상단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리 쪽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국채 수급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공백기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재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것이 잠깐 스톱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반등이 지나가면은 또 금리 흐름을 주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더군다나 10월 말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0월 말로 들어서는데요. 10월 말 11월 초에 경제지표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금리의 추가 상승하고 연결돼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시장이 반응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난 2월에 나타났었던 현상하고요. 이번 10월에 나타났었던 현상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 11월 초 이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경제지표하고 금리의 상관관계가 일관성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지표는 좋게 나오고 금리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월말 월초의 경제지표로 인해서 금리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또 시장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해서 그것이 11월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은 한번 따져봤을 때 걱정이 더 되는 거는 월초에 고용지표가 나타나면서 이쪽이 좀 자극을 시키는 그런 가운데에서 금리를 자극시키는 그 가운데에서 11월에 국채 입찰이 월 초에 또 일종의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지표를 놓고 봤을 때 임금 상승률이 뭐 인플레이션에 큰 부담은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 조건을 지금 충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에 두고두고 금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최소한 11월까지는 우리가 이것이 10월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11월 초에 금리 얘기는 또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해서 악재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 잠시 수그러들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충격을 자기네는 다시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나라들 이머징 마켓 쪽은 역으로 충격을 받고 더 늦게 회복을 하고 미국도 떨어지면 더 안 좋아지는 신저점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가능성을 11월 초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의 펀드멘탈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상대적으로 미국조차도 이번 반등을 지나서 10월 말 11월 초에는 미국조차도 또 금리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 자체도 차별화가 있지만 미국 시장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생각하에서 우리가 따라붙을 상황은 아니고 조심해야 될 시기는 또 다가오고 있다.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 올랐다고 아 우리도 오르겠구나 생각하면서 바로 추격 매수하다가는 큰 코다 칠 수 있는 시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자분들께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 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투자 전략 대표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단기 하락 추세선은 일단 넘어선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좀 강해지면은 우리도 이번 주 후반까지도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파락 추세는 좀 일단락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펀드멘탈 개선 우리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기술적 흐름이라도 좀 개선이 되면서 바닥이라도 다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시장 반등을 하니까 코스피가 선도력이 있다. 글로벌 시장을 끌고 간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장중에 해외 선물 시세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시세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까지도 우리는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해외 흐름이 그러니까 그 다음날 것까지도 실시간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한국 시장이 오히려 허약한 체질이지 이게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강해질 수가 있다. 다시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펀드멘탈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별화가 지속되는 요인 중에서 미국의 무역 분쟁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축소될 것이고 이것이 이머징 마켓 그 차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이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호황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차별화의 간접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머징 마켓은 경기 활성화를 오히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서 주가의 투기적 흐름으로 인한 차별화가 아니라 이 펀드멘탈의 차별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적 시즌 부럽죠, 미국이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은 신저가가 수십 개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3분기도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고 어제까지 보면은 무더기 신저가를 낸 상황에서 60일 신고가는커녕 신고가를 놓고 봤을 때 20일 신고가가 뭐 한 7개 정도? 이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실적 시즌이지만 실적 모멘텀은 사라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미국과 맞비교를 하기에는 좀 펀드멘탈적으로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11월 초를 좀 좋게 보고 싶다. 이 근거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주가는 4분기에 바닥을 만들고 경기는 내년 초에 돌아선다. 한마디로 경기보다 주가가 선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경기 흐름은 사후에 확인되죠. 우리가 선행지수 꺾이는 현상도 상당 기간 지난 뒤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장 선행지수 꺾였던 게 작년 말 올 초였는데
주가가 1년 내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누구도 대세하락이라고 얘기 못하죠. 그것이 경기나 주가 분석이나 다 후행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때문이고요. 해서 경기가 만약에 내년 초에 반전을 한다. 경기 선행지수 자체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것을 누구도 확언을 할 수가 없는 게 경기 호전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나 그것이 확인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선제적인 대응으로 바꿔서 4분기를 매수 시점으로 이용하자 이런 전략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다운 사이클의 반전 이전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4분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나 이번 반등을 11월 초에 좀 어려울 때를 대비한 그런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 투자 비중하고 단기 투자 비중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현금 비중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등이 나타날 때 좀 분할로 현금화를 지속하면서 또 낙폭과대가 나타나면 단기 트레이딩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위해서 현금화가 좀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반등이 좀 위선 많이 밀렸는데 다시 오후에 좀 다시 상승폭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현금화 좀 분할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 좀 어지러운데 투자 전략들을 좀 세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에스핀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